용서받기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보다 훨씬 잘못을 했어도 술 한잔 먹고, 어이, 김영 미안해. 아이 사람아, 뭐 깔끔하지고 그러는가? 금방 풀어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군다나 꼬장대기는요, 한번 삐치면 주님이 두 분은 오셔서 그거 해결해야 돼요. 까지 가요. 나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왜 좋은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돼도 교회는 용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때 그게 관용인데 왜 내가 성숙을 또 붙여놨냐? 관용만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하하하, 이거 교회가 좋더만 그래요. 연예인도 암지장 없더만 그래요. 다용세준대야. 아, 무슨 소리야. 이런 번지 일곱 번도 해준다는데 뭐. 그런 놈은 나쁜 놈이지. 여러분, 이 관용과 이 사랑과, 에? 이 사랑과 용서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책임이 붙어야 돼.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 돌아왔을 때 용서해주니까 탕자가 그 길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 용서가 가치 있는 것이지. 우리 집은요, 나가도 아무 지장 없어요. 또 나갔다 오면 돼요. 그런 걸 이단 엽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용서의 가치를, 용서를 헛되이 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남용돼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 피를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귀하게,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슨 뭐 죄만 지면 주님은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요, 관용에는 반드시 성숙으로 응답해야 돼. 상대방의 관용에는 나의 성숙으로 화답해야 된다. 시작. 이게 헤롯만 그런 게 아니고 사울 왕도 그렇거든요. 사울 왕도. 예.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봐요. 7절.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뭐하여? 뭐하여? 지금 무슨 감정이 왔지? 북쪽 감정이 왔지? 그렇죠? 이제는 하여튼 뭐든 안 좋으면 뭔 쪽이다? 북쪽이다. 좋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북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북쪽은 부정적 감정, 사탄이 지배하는 감정, 그걸 북쪽이라 그런다 그 말이요. 왜 사탄이 북쪽으로 갔다고 하길래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랬다고 했죠. 남쪽 감정은 긍정적 감정, 살리는 감정. 아멘. 그러니까 벌써 사울 왕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싹 돌아선 거요? 북쪽으로 돌아선 거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뭐하여? 노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으로 내게는 천천만으로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기서 팍 돌아버렸어요. 예, 네, 팍 돌아버려.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그 봐. 부정적 감정을 북쪽 감정을 가지니까 대번에 뭐가 와버려. 악한 영.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패죽일 때도 가인이 심히 뭐하여? 분하여. 그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줄. 오메.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타는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이 무슨 감정? 북쪽 감정. 그걸 말을 바꾸면 뭐라? 혈기라. 정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감정이 뭐라고요? 혈기. 이 혈기. 혈기.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요, 솔직히 미래 일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이제 점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도사돼. 사람이 현재가 있고, 이게 현재야. 지금 사는 거야. 이쪽은 과거고 이쪽은 뭐고? 미래고. 이 현재에서 사람이 과거 일은 알죠. 다 살아온 일이니까. 미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예. 그럼 한번 손 들어봐요.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안다, 모른다. 둘 중에 하나 들어봐.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안다. 혼내시고 사람이 미래의 일을 모른다. 그래. 몰라.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죠?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할 줄 알았어? 그럴 줄이라는 건 현재였어? 미래였어? 그거 뭐 알았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뭐를 모르는데, 미래를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뭐 할 수 있다? 알 수도? 왜냐? 왜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를 알 수가 있냐? 미래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상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이 총을 빵 쏘면 막 총알이 이리 날아갔다가 저리 날아갔다 그러면 어느 놈이 맞을지 모르는데 총을 쏠 때 이미 보면 아 저건 누구를 맞추겠구나 나오죠. 그죠?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직 총알이 다 안 나갔지만 뭘 보면 알아? 과거와 현재를 보면 뭐를 알아? 미래를 안다 그 말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을 때, 사람이 돈을 빌려줘 놓고 못 받을 때, 사람이 보증을 서주고 그걸 내가 다 물어내게 돼서 쫄딱 망하게 됐을 때,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했을 때, 나는 그것이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1초 앞만 알면 교통사고는 안 죽어요. 왜냐면은 1초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가 몇십 미터를 간단 말이요. 근데 내 승용차가 1초 후에 트럭한테 쳐 죽는 걸 알면 1초 전에만 뭐를 밟아도 브레이크를 깩 밟으면 내가 쓰면 트럭이 싹 지나가고 아이 나갈 쳐 죽이려고 해서 한단 말이요. 근데 사람이 치어서 죽는 건 뭘 몰라서 치어서 죽어? 1초 앞을, 1초 앞을.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죽는데 가만히 계실까 안 계실까? 나 죽는다고 계속 얘기할 거라는 거지. 너 죽는다,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계속 뭐 해줘?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해 준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만 한 말씀 봐. 가만, 뭐 있는 자는? 아니, 그러면 귀 없는 사람이 있어? 귀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있어. 뭐는? 귀때기는. 귀때기는 다 있는데 지금 무슨 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귀. 그 영적 귀. 영적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네. 17절. 네. 29절. 네. 3장 6절. 여러분은 귀 있는 자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다 똑같아. 13절. 네. 22절. 내가 왜 이걸 다 읽어드렸냐? 그 당시 아시아에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네, 아시아에 7개가 있었어요. 7개 교회에다가 성령님은 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 그거죠.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역사상, 오늘 또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다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얘기해 줄 거란 말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새 성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할렐루야. 그 음성을 목사님과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단 말이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을 받았다면, 성령의 감동대로 쓰임을 받았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이미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 축복의 통로로 가고 있어. 이거는 그냥 미래의 축복으로 가는 거야. 아멘. 이게 남쪽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북쪽에 있다면 빨리 그 사람은 올라타세요. 내 말 듣고 회개하고 빨리 올라타세요. 왜? 이거는 그냥 저주가. 그럴 줄 알았어 저주가. 그럴 줄 알았어 축복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그럴 줄 알았어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그럴 줄 알았어가 축복의 길입니까? 저주의 길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마귀의 음성도 들려왔어.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방향에서 왔다고? 남쪽에서. 마귀의 음성 어디서 왔다고? 북쪽에서. 자, 하나 뭐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라. 두 음성을 들었어. 그때 본인이 어디로 기울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어디로 기울었어? 바로 그래. 그때 남쪽으로 기울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야. 그 사건 하나가 인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야. 그 사건 하나가. 그런 것처럼 선택할 때 꼭 명심하세요. 네 박자로. 그때도 옳고 나중도 옳으면 1등. 시작. 그때는 틀린 것 같았는데 나중이 오르면 2등. 시작. 그때는 옳은 것 같았는데 나중이 틀리면 3등. 그때도 틀리고 나중도 틀리면 4등. 자, 1등. 1등 시작.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따라서세요. 이게 모르겠어. 이 지구상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어내긴 했어도 아주 좋잖아.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네 박자인데. 네 박자라고 벌써 노래가 나왔잖아.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그 막 네 박자. 1등. 항상 1등. 그때도 옳은 결정이 나중에도 오르면 1등.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네 개를 다 해봐요. 1등 시작. 2등. 3등. 4등은.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들이 다 주로 몇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답은 남쪽이다. 사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답은 남쪽이요. 아멘? 예, 예.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병원을 짓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병원을 짓는 건 인간밖에 없고 병원을 가는 것도 인간밖에 없고. 아유, 목사님, 가축도 병원 가. 가축이 병원 짓어? 그것도 누가 진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는 건 누구만 아픈다 이거요. 사람만 아픈다 이 말이요. 에이? 그러면 짐승은 안 아프나? 짐승은 잘 안 아파요. 왜냐하면 짐승은 아프다는 얘기는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아팠다 그 말은 거의 죠. 근데 아프면 저절로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인간만 아파놓고 병원을 지어요. 그러면 왜 짐승은 안 아플까? 왜 사람만 아플까? 이제 이걸 연구해봤어.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짐승은 자연에 순응하고 사는데 인간만 자연에 순응을 안 해. 그게 뭐냐? 욕심이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욕심. 잘 들어요. 지금 굉장히 도통하는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과식을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돼지도 무지하게 먹잖아요. 정량이요. 내가 왜 돼지가 정량을 먹는 걸 아냐면 돼지를 키워봐서 알아. 돼지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으면 말을 말아. 옛날 시골은 돼지 우리에다가 구탱이에다가 부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을 만들어. 거기다 물을 붓고 쌀겨를 부어 넣어. 이제 저어서 주면 돼지가 부부부부부 해서 다 먹습니다. 배고프면 싹 긁어 먹어요. 그러면, 아하, 모지라구나 해가지고 다시 버무려 줄 때 똑같이 버무려 주면 먹다가 절반을 남겨요. 이제 뭐가 찼다 이거요? 양이. 양이 차면 안 먹습니다. 이게 여름이면 상해버려요. 음식을 남겨놓으니까 여름이면 쉰내가 나. 잘 들으세요? 쉰내가 나요. 그래도 안 먹어요. 겨울이면 밥이 얼어버려요.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만 아깝다고 먹어. 뭐가 찼어도, 양이 찼어도 아깝다고 먹고, 남기기 뭐하다고 먹고, 맛있다고 먹고, 먹여서 먹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과식을 아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사람밖에. 그것이 질병의 큰 원인이에요. 이 과식이 질병의 큰 원인입니다. 그 과식이기 때문에만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뭐가 절제가 안 돼서 욕심이 그 욕심이 뭘로 나오고 과식으로 나오고 그 욕심이 스트레스로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로. 그런데 과식을 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말이야. 어떤 말? 경기용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달린단 말이요. 근데 주인이 또 때리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말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뛰는데 왜 때려봐. 뛰는데 잔소리 말고 같이 새끼 말. 따다다다 아이씨 뛰는데. 그러니까 말이 말을 안 하고 뛰니까 그러지. 말을 뛰는데 그러니까 그 트랙을 도는 동안에 그렇게 뛰고 나면요 말이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 말이 그때 밥을 주면 그만 먹으라는 절제가 안 되고 그만 먹으라는 음성을 못 들은 채 먹어버립니다.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양을 조절해서 줘야 돼요. 하하 짐승도 뭐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생기는구나. 병이 생기는구나. 사람도 뭐를 받으면 보세요. 쥐 죽이는 법 가르쳐 줄까요? 쥐 죽이는 법. 그 쥐를 우리에다 가둬놓고요 고양이를요 야옹 그러면 잊어버리면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만 계속 틀어주면 위에서 출혈돼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막대기로 푹 찔러. 찌직 이씨 찌직. 그러면 스트레스. 그것들이 스트레스 받는 방법. 그것들이. 아 사람이 뭘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어딨냐? 야고보서 1장 14절. 아유, 이거 다 찾아봐. 이게 아유, 어떻게 이런 말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욕심에 끌려 뭐 때문이니? 미혹되미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 죄가 어떻게 되면? 장성하면 뭐가 나와? 사망이 난. 이게 인간이 망하는 지도야. 하여튼 뭐 기업이 망했다 그러면 뭐 냈다? 욕심이 과했다 망하는 거야. 네. 하여튼
전부 망언일에는 떠들쳐보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 아멘?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며 뭔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그 착한 일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에 마귀에게 뭐 한? 가만히 있어. 마귀에게 뭐 한? 눌린. 이 눌림이 억압이죠. 이 억압이 뭐예요 이게? 이게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도 받지만 뭐에 의해서? 이 사탄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 사탄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 잘 봐봐요. 의지는 세 개가 있어요. 의지는 세 개가 있는데 나쁜 의지, 좋은 의지, 내 의지. 시작. 생각이 세 개요. 그러니까 생각, 자각, 사각. 그러니까 좋은 의지, 내 의지, 나쁜 의지. 시작. 기절, 초풍할 일이요. 우리 몸에요. 좋은 효소, 나쁜 효소, 중간 효소가 있어. 우리 몸에 좋은 효소, 나쁜 효소, 중간 효소가 있는데 중간 효소가 내 몸이 좋은 효소가 많아지면 좋은 효소 쪽으로 기울어버리고 나쁜 효소가 많아지면 나쁜 쪽으로 기울어버려. 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좋은 생각이 가득하면 내 의지가 어디로 가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가버리고 나쁜 의지가 강해지면 어디로 가버리고 이것이 이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노래를 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지금 내가 몰라. 근데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그러니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천사가 뭐 한대? 미소 짓는 데잖아. 근데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나를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건 좋아 나빠? 그치. 이거를 남쪽이라 그러고 이거를 북쪽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북쪽으로 확 기울으면 내가 배려버리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란 놈이 예수를 뭐하라고? 팔아라! 그때 자기가 의지를 지켰어야 되는데 뺏겨버렸어. 그래 예수를 팔은 거야. 마귀란 놈이 하와 보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때 자기 의지를 지켰는데 먹어버린 거야. 사울 왕 보고 마귀란 놈이 다윗을 죽여라! 그래. 전부 이게 잘못된 사람들 보니까 자기 의지를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게 뺏기게 된 동기가 뭐라고? 욕심. 꼭 여기에는 뭐를 집어넣어? 마귀란 놈이 욕심을 집어. 그놈은 오늘 또 욕심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뭐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욕심을 죽이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욕심을 죽이는 거다.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욕심을 죽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욕심도 없이 뭘로 살아요? 비전으로 살지. 꿈으로 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욕심을 주고. 그래서 욕심의 결과는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비전의 결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약혀. 아멘.
그렇게 땡감 씹은 것처럼 하지 말고.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게 돼. 누가? 근데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꼭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성 병 걸린 분들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수면제 먹는 분들이요, 이거 진짜 그 골치 아픈 겁니다. 왜? 어디가 뭐 부러졌다든지 깨졌다든지 골맞다든지 그래야 아이고 아프겠네. 그냥 멀쩡한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의사가 그래, 아이고 그냥 주무세요. 잠이 오면 뭔 걱정이요.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자야 된다! 하고 더 또리또리던 거 있죠. 갖고 이제 잠을 잡으려고 하나, 둘, 셋, 넷,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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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이거요, 본인은요, 이거 진짜 돌아버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의지가 아닌 건 분명하지 않냐. 좋은 건 하나님의 의지요, 나쁜 건 악한 놈의 의지일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데, 내가 이제 요 근래에 두 분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흥 강사였어요. 왜 내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 또한 뭐니까? 부흥 강사니까. 입장이 같으니까. 근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부흥회 중에 돌아가셨어요. 부흥회 중에. 근데 부흥회를 계속 약속을 해놓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흥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그걸 잡았을까?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예? 그잖아. 하지도 못할 부흥회를 왜 약속을 해놨냐, 이거요. 그걸 이제 이분은 몰랐으니까 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그걸 못 잡게 했을 거라는 거지, 틀림없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흥회가 끊어졌어. 그분들이 부흥회가 이제 예약이 안 됐어.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뒤에 못할 부흥이니까 잡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고, 너는 지금 쉬어야 된다. 너는 지금 부흥이 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다? 쉬어야 될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라고? 쉬라고 뭐를 끊어놨어.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아니면 네 영성으로는 부흥이 못한다. 충전해라. 여러분, 뭔가요, 인생을요,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이제 신방 가면 꼭 기도 제목을 묻거든요. 참은 집사님이야.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아주 진짜 아주 괜찮아. 근데 의외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죽는 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놈의 기도 제목이 빨리 죽는 거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처녀 때 은혜를 너무 받았어. 은혜를 너무 받으면 그때 당시 은혜 받으면 꼭 여자들이 다 뭐 한다고 그래? 에? 주의 일 한다고.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이었어, 그때는. 요즘은 어떻게 은혜도 얕게 받는지. 하여튼 뭐 은혜 받아도 또 할 일은 다야,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은혜 받으면 다 사모한다, 주의 일한다, 시집 안 간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아주 좋은 신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신랑은 좋은데 뭐하고 안 맞아? 자기 약속하고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니 나는 아닙니다라고 뭘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게 됐어요. 아이고 살아보니까 말이오 이게 영안인 거야. 막 두드려 패고 세상에 괴롭히고 막 도저히 가지고 아무 삶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직 소망은 하나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이리 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린 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달게 받아야 된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요. 뭐 나는 마땅하다 해가지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 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답을 두 개를 더 가르쳐줬어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하나님이 당신 신랑을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 신랑이 좀 꼴통이야. 근데 그 남자를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웬만한 여자를 붙여가지고는 이걸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부대 같은 특수 믿음 있는 여인을 찾다가 당신을 선택해서 그 신랑을 구원하려고 붙였다면 내 말이 맞냐 틀냐 틀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은 남편이 조금만 잘해주면 홀딱 빠져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까먹을 사람이요. 착해서. 그러니까 세상정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괴상한 신랑을 붙여줬다면 그 말은 맞냐 틀리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삽니까? 해답은 다양합니다. 아멘. 예,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흥강사의 부흥회를 끊어놓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첫째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하시는구나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뭐하면 쉬어서 충전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또 다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쓰실 텐데 아니면 부흥회를 끊어놓으면 날 보고 뭐라고 하는구나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집회 다니다가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했으니까 쉬는 김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또 영역이 충전되면 그 다음에 또 쓰실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자기가 뚫은 거야. 어이 김 목사 나 좀 집회 좀 하나 하자. 누가 막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인간이 다 뚫은 거야.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인간이 다 뚫어가지고 1년치 2년치 집회 다 잡아놓고 결국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인간이 뚫었을까? 네?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좀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시작! 순천!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존재하지만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모든 동물은 자연과 친화력 있게 살으니까 건강한데 인간만 뭐를 등지고 살아 지금? 자연을. 봐요. 졸리면 자. 졸리면 자지. 커피를 먹어가면서 야 블랙으로 한 잔 타와봐. 아니 커피로 잠을 쫓아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엄청난 새 역사를 창조하는가 봤더니 텔레비전 본대야. 선덕여왕을 아버지 아고 뭐, 오늘은 뭐 해먹는데 그걸 왜 물어봐. 먹고 싶은 걸 먹어. 땡기는 대로. 그러면 또 아,
진짜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여보, 술 땡긴다. 그런 것이 바로 변질된 입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변질된 입맛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딱 성령님께서 날 보고 뭐라 그래? 10만 원을 11조를 해라. 순종하세요. 그러면 시상하게 90만 원 갖고 사는 삶이 100만 원 갖고 사는 삶보다 살아보면 좋아. 그런데 대번에 이제 뭐가 와? 뭐가? 욕심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요새 같은 불경기에 10만 원이 어디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만 주여지. 사탄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 그 얘기요. 그러면 우선은 10만 원을 버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이게 왜 문제냐. 진짜 축복 받아야 될 때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거야. 오늘 그 불순종이 진짜 복받아야 할 순종이 안 되고 순종하면 안 될 그것에 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냐? 욕심 때문에 거역하니 그 다음에 들어야 할 음성을 못 들어 지 저죽는 줄도 모르고 조심하라는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지 망할 줄도 모르고 조심하라는 음성을 못 듣고 왜? 기도하라는 음성을 안 듣고 전도하라는 음성을 안 듣고 감사하라는 음성을 안 듣고 십일조하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오는 음성을 내 욕심이 자꾸 거부하니까 들어야 할 말도 못 든 채 엉뚱한 일을 그렇게 저질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이 유익 같지만 길게 보면 그게 유익이 아니오. 오늘은 그게 손해 같지만 길게 보면 그게 축복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자,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사각이 내 자각에게 전파를 보냈어. 이렇게 하나는 생전파고 하나는 사전파고 하나는 남쪽 전파고 하나는 북쪽 전파고 딱 왔어. 그때 내가 이쪽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축복의 음성에 또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데 이쪽에 순종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축복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어려운 이게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면 나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는 놈이 뭐라고? 그게 욕심이라. 그래서 사람은 왜 망하냐?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왜 흥하냐? 간단. 욕심을 죽이니까 흥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그 음성을 순종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잘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오신 분은 정신없이 온 분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저녁에 예배에 가거라고 뭐를 줬어? 감동을. 그게 여러분이 뭘 했어? 순종을. 여기 온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들 중에도 여기 가라고 감동이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그들은 뭘 안 했어?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 없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는 뭐를 바치라고?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순종 안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도망가버려. 뭐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하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뭐가 차이 나는구나. 믿음이 차이가 나는구나. 거기서 희소식.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참 성경이요. 아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이제 엄살 떨지 마세요. 다 뭐 할 수 있다. 가만 있어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가야지? 아 대답 좀 해봐. 가야지요? 누가 가라 하시니까? 근데 가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왜 그러냐? 말은 가야지요 하지만 안 가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 알지만 못 가니까 가라고 얘기 안 해. 그 대신 부탁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는 그만두고 시흥이나 다니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앞집, 옆집, 윗집, 뒷집, 그치요? 쉽죠잉. 전도 참 쉽죠잉. 전도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라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고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순종하라고 하지만 목사님이나 저는 주의 종으로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듯 여러분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목사님은 다섯 달란트 받은 그냥 남기기만 하면 잘했다 칭찬 듣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성령의 감동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게 있는 최상의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같이 갑시다를 도서출판 넥서스 크로스에서 드립니다.